신사터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 신사에서 신궁의 참배를 하고 이런 굴욕의 역사의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안중근 의사라는 이런 역사적 인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12명의 단지 동맹이라는 12명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안의사가 거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12명이 이 굴욕의 땅 위에 땅을 파헤치고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12개의 기둥 중에 계단부만 투명하게 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또 12인의 단지 동맹 중에 안중근 의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남산공원 한 복판에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숲으로 우거져 있고요. 상당히 우아한 풍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돌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차가운 재료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글라스라는 조금 독특한 재료인데 자연 조경과 어울릴 수 있는 약간의 녹색의 빛깔을 띱니다. 유리 재질을 가지고 있지만 투명하고 차가운 재질이 아니라 반투명하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는 재료고요. 남산공원이 굉장히 공공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오는 공간이지만 기념관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안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도 제일 먼저 접하는 공간이 로비를 통해서 안의사가 지금 동상으로 앉아 계시는 한 3계층이 뚫려 있는 굉장히 큰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맨 위쪽에는 위에서 천창을 통해서 빛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기념관이라는 게 동선을 강제적으로 좀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의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이 거사를 일으켰던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동선을 끌어주게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전시가 메인 위층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메인 위층에서 마지막 전시를 보고 계단실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동선을 끌어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상징의 미학으로 만든 밝고 새로운 개념의 기념관이라고 생각합니다.